분주했던 졸업 준비를 마치고 여유로운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는 다이스와 거시기호 가족들 모두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요거 안 먹지? 나이스 안 먹지? 여기다 먹어. 요거다 찍어갖고 요거 짜갖고 사갖고 먹어봐. 어머니의 계속된 건의에 조심스레 회를 한 점 먹어보는 다이스. 사실 스리랑카인들의 약 78%가 불교를 믿고 있어 돼지고기나 회와 같은 음식들을 꺼려하는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다이스 역시 불교 신자이지만 이번만큼은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들을 맛있게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 그런데 다이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요. 얼굴이 검으니까 옷을 좀 밖에 입으라고 말이야 아저씨가. 그런데 옷을 밖에 밝은 놈 입으라고 한디 나이스는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돈을 살이라고 하거든. 살인디 스리랑카에서는 싼디 코리아에서는 너무 비싸대요. 지금 안 사입어요. 내가 준 것만 입어요. 사다 주었을 때 옷을 이제 아들하고 같으니까 신발도 이제 아들 거 신으면 돼. 신발도 아들 거 신으면 되고 뭐 옷도 아들 건 입으면 돼.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절약하고 있는 다이스. 그런 다이스를 가족들은 더욱 살뜰히 챙깁니다. 동이가 친구 고생하니까 옷이나 좀 사줘. 마음에 든다. 혼다 이 옷 사러. 엄마야 물어보면 말을 못하는데. 하자고. 제대로 된 옷 한 벌이 없는 다이스가 내심 신경 쓰였던 가족들. 가족 대표로 동희 씨가 다이스와 함께 목포로 시내 나들이에 나섭니다. 옷 사러 가니까 혼다이? 혼다이?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 둘의 발길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편의점이었는데요. 아이스크림? 괜찮아? 아이스크림. 더운 날씨에 갈증을 식혀줄 아이스크림을 고른 다이스. 아이스크림 혼다이? 네. 좋아? 네.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네. 스리랑카도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손에 꼭 쥐고 가벼운 네, 발걸음으로 네. 편의점을 나섰는데요. 힘들어서. 드디어 아이스크림을 맛볼 시간. 아니, 잠깐. 아니,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아이스크림이 낯설었던 다이스의 돌발 행동. 모두가 깜짝 놀란 반면 다이스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스리랑카 아이스크림 매일 먹는데. 아, 스리랑카 이렇게. 지금 다이스 아이스크림 처음 먹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죠? 한국 아이스크림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이 아이스크림 한 번, 빨리니가 딱. 아, 한 한 번. 한 번? 아. 자주 데리고 와서 먹어야겠네. 아이스크림 하나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두 사람. 사이좋은 형동생 사이처럼 목포 동구시장에 도착했는데요. 네. 다이스를 위해 오늘은 특별히 동희 씨가 전담 코디네이터를 차쳐. 여기 있다. 뭔가? 아, 괜찮아. 괜찮아. 보고 괜찮아. 괜찮아는 거예요? 아이, 가격표 보고 막이 가격표 보면서 막 아유 뭐막 이러면서 없어 가격표 판매가 없어. 괜찮아. 혹시 동희 씨에게 부담이 될까 다이스는 선뜻 옷을 고르지 못하는데요. 착해요.
외국인들이. 근데 좀 비싼 옷을 못 골라요. 선뜻. 그렇게 우리도 이제 그걸 이해하잖아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옷을 추천해 보지만 쉽사리 고르지 못하는 다이스. 이모. 결국 동희 씨가 가게 사장님께 도움을 청해 보는데요. 이 두 남자 과연 두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옷을 고를 수 있을까요?